버스 작곡가 정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얼굴들 모습 보니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살다 오신 거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해와 우해 사이에는 두 바다가 있는데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네. 삼삼해라는 바다가 있고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진 선배님이 이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하나 없어. 네. 네. 아, 나 그게 복음적인 줄 몰랐어. 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해가 안 되면요, 삼삼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가 이게 맞는지.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해 받아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려. 그래서 그때 오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경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힘쓰라. 여호와를 알기는 힘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예전에 1200만 정도 했어요. 지금은 800만, 750만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삼삼해지기 시작하니까 사회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도 오해를 했냐? 나를 구원해 주려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예,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로까지 자라야 되냐면 진리까지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원수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 은혜가 오면 어때요?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냥 또라해서 개천에서 막 예?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깨기한 은혜를 막 태양 받고 뜨끈뜨끈한 데서 재밌게 돌아.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장성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강으로 몰아내면 강에 막 바, 막 물결이 세지 막 어 막 시커먼 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 그리고 나서 신대교 천국 가려면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 경제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진리로 끝마치는 전국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역시 경찰방송은 수준이 높아.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은 70억 인구 중에 한 200만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멀쩡이 아, 우리 또 봉사자들 오늘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천연계의 해성으로 떠오르신 우리 이종호 안수집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야, 아,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아니 이렇게 생기면 섭섭하지. 옆에 사람 놔두고 승질나게 생겼네 진짜. 어떻게 멋지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잘 지어놓은 것 같아. 감사하죠. 아주 집단님은 네. 진짜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이렇게 멋지게 막 영화 배우처럼 봐도 거기다 또 노래까지 한다며? 아이고, 예, 예. 진짜. 찬양 요즘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이제 뭐, 목소리가 그냥 어떻게 나우나 남진이보다 나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다한 은혜로. 그러죠? 아유, 그냥 늘, 그냥 마음속에 은혜가 요즘도 새롭기도 하십니다. 열심히 다니고요.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시편 150장 6절 보니까 호흡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지. 찬양하지. 와. 감사했어요. 역시 멋있어 보여.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유, 좀 멋있게. 아, 자, 우리 첫 곡 들어갈게. 아, 제목이 뭐더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응,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야, 멋지다. 자, 이 시간에 멋지게 한번 찬양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깨워주고 주님께 좀 달려갈 수 있도록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자, 우리 또 이제 멀리서 오신 또 우리 멋쟁이 우리 목사님 계셔. 아, 우리 목사님 나 그냥 얼굴이 밝고 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 돈 많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불러. 김은행이 아니고 행운이라고. 자, 목사님 나와보세요. 주님의 부유로 그냥 넘치시는 분이야. 아니, 얼굴이 그냥 딱 은혜롭게. 아유, 멀리서 오셨잖아. 어느 시간 정도 걸리고. 아이고, 참, 그렇게 너무 또 오셔서 사역해 주고, 지난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꼭 한번 와주세요 했는데, 이것도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겸손하시고. 자, 구리 한사랑교회 담임하시고, 글로벌 목회자 교육원 강사님으로 함께 계신 우리 김혜영 목사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이 뭐죠? 뜻을 정한 다니엘. 아,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 우리 잘 듣고 은혜롭게 새겨지면서 진리를 쑥쑥 퍼나가시는 생명의 말씀 전해달라고 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경찰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인데요. 그때 시대상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이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열방의 신흥 국가들이 애굽과 또 신바벨론과 아수르가 이렇게 3파전으로 계속
나라를 확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가부로 말미암아 제사로서 제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신흥 왕조 그 세력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BC 605년에 여호야긴 왕 3년째 다니엘과 또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기 전에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그 아들을 요아스를 왕을 세운대요. 그 왕을 애굽 왕 누보가 와서 왕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엘리호김을 엘리야김 왕으로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그 자와 함께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입니다. 그럼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꿈 많고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지금 나라를 보세요.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 배경 설명을 알고 있지 않냐면 아 그래 한 소년이 뜻을 정하였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였는가 그것을 놓고 본문을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라고 1장 8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해 주셨나 1절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디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입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이 여긴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대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자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만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이 궁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환관장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이 만약에 다니엘을 뽑았는데요. 그때 은혜를 궁인을 입지 않았으면 그는 환관장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여튼 그를 하나님이 은혜 궁인을 주셨을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옥방에 올라가 창문을 동쪽을 향하여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자에게 입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요. 환관장은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린 나이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보면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느냐. 다니엘서 2장 17절, 20절을 보면요. 그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학문을 깨닫게 하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며 또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장 20절을 보시면 왕이 이 네 소년들에게 묻는 모든 말 중에 그날 온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시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 명철, 총명이 3세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지식과 열을 경외하는 신을 그에게 강림하셔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셋째 나라 통치자까지 올라가게 하셨고요. 메대나라 바사왕 원년까지 그가 그곳에서 세 나라의 총리로서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린 소년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19년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주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높여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어떤 여건 환경에 계신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서 정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만질,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구하니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 그를 세우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이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그네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그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고린도 2장 9절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때 진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총리가 있는데 뜻을 향한 뜻을 정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뭐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멋진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와야 될 점입니다. 자, 이번엔 또 대전에서 봉사하기를 즐겨 하시는 말씀 동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말씀 김상준 가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박수 한번 하세요. 아이고 넘치는 에너지. 이렇게 잘생긴 줄 나 몰랐어. 목소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산뜻해갖고 독특해갖고 오우 진짜 목소리가 무슨 젊은 애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젊잖아. 네 나이 몇 살이세요? 18? 아주 멋있어요. 아주 연예계에 기가 흐르시는 것 같아. MBC 세상 이야기에 출연하셨네? 네. CNB 행복다큐 희망에도 출연하셨고,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사랑한 인생 이야기. 제가 좀. 사연이 좀. 힘들었던 사연이 많은데, 말하자면 길은데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사연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농부 가수로서. 아, 예, 예. 어떻게 농사를 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기술, 농사밖에 안 가지거든. 근데, 농사에는 너무 잘생겼어. 농사를 줘야 또 먹고 살으니까. 대둔산 쪽에? 네. 아, 대둔산 참 멋있더만. 그렇죠. 거기 저기 케이블카 다 타고. 네. 이쪽 뒤편에. 그 뒤편이에요? 네네. 하여튼, 이렇게 또 농사를 져가면서 또 이제 노래도 해가면서. 4집 가수시네? 네, 예. 어우, 굉장히 하셨네. 하여튼, 오늘 저 들려줄 가수로서 노래가 첫 번째 곡은 통일을 치아. 자, 한번 통일을 향해서 네. 달려가 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통일이여 오라!
역시 마귀도 싫어하고 이 이상한들 옆 나라들이 싫어해. 딱 그 소리로 딱 갈라지게 그냥 빵빵거만 우리 그걸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 포기를 잡아요. 그렇죠. 자, 포기를 할 수 김상민 씨. 아유, 생기기도 잘 생기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숨을 깨워주실 우리 작가님 한번 모시겠어요. 신앙송가 아니네. 신앙송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기사님이 조금 잠깐 문을 비는 바람에 네. 자, 잠깐 시간이 아멘. 하여튼 또 네. 그렇죠? 지고 발톱 깎아드린다. 일흔다섯 해 전에 불었던 된 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를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불짝불짝 고무줄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아리를 덮은 살가주 쪼글쪼글 하기가 가뭄 못자리 같다. 굳은 쌀이 덮인 발바닥 딱딱 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던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겨 일흔다섯 대 동안에 된 바람 소리를 듣는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머릿속에 다 외우신 거야? 네, 외워야지, 남성. 역시 젊음이 좋긴 좋아. 네, 몇 살이신데? 20살입니다. 아유, 이거 진짜 시를 다 외우면 진짜 치매 같은 거에도 예방에도 좋고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겠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박경호 그 작가님은 화성에서 오셨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서 제가 네. 아이고 보고 뵙게 있어서 다시 한번 모셨는데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잘 하시면서 그냥 그 머릿속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나오게 만드네. 자, 이번에 우리 다섯 번째 순서로 우리 이정호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어느 교회?
성남 동성교회입니다. 성남 동성교회? 예. 아, 성남에서는 그냥, 성남에서는 그냥 이종호 집사 한 번 다 안 되네,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성남에서만 있으면 안 되지. 네네. 서울로 올라와야지. 서울로 가는 서울. 예. 서울로 이제 올라오셔서 예. 이제 큰 사연이시고 보니까 뭐 상도 많이 탔죠. 뭐 성남 29회 시민가요제 대상도 타고 노래제대랑 대상 우승 무슨 2등 아 신봉스타도 했네. MBC 라디오 신봉스타에 싱글봉을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봉스타. 아, 예. 그때. 아 그때 유명했는데 2등도 하시고 예. 아니 뭐 상도 많이 타셨어. 자 이번에 우리 또 어머니 그냥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고 또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고향으로 가는 열차. 오늘 열차 시리즈야. 예, 예. 아까 통일 열차, 예, 예. 고향으로 가는 열차, 제가 예. 행복 열차. 아, 와, 오늘 뭐 완전 그냥 열차 시리즈. 예, 오늘 한번 여행 한번 떠나봅시다. 네, 네. 고향으로 가는 열차! 박수로 맞으십니다. 삶에 이미 좋을 것 같고 너무 효자야. 아이고. 예.
그 얘기할 때마다 그냥 누가요 어머니 얘기면 찌. 네네. 에이. 왜 그래요 나이 보고. 나 정말 우리 어머니 가셨는데.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셨어요? 예예. 예. 옷이 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예, 그 의사 선생님이 해진 돌 때 저 어머님이 저 어머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현남씨 하면 어머님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깨우셨던 걸 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김현남 어머니 지금 우리 잘 계시죠? 네, 효자가 이렇게 어머니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고 같이 만나니까 좀 기다리셔. 자가자가 막상 아이고 참 늘 볼 때마다 효자끼가 그냥 쭉 흘러. 아유 참말로. 자 우리 유성감리교회 또 우리 권사님 되신 우리 김상빈 가수 일로 올라오세요. 김상빈 가수 올라오세요. 아 아니 근데 이제 뭐 공부를 시작했다며? 우리 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올해 대학 들어가세요. 네. 성덕대학 사회복지과.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별말씀을 듣기 시작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기죠. 부끄럽기죠. 존경스럽습니다. 아, 옛날에는 잘 어렵잖아요. 제가 저희들 그때는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국민 학교만 저를 맞춰놓고 학교를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이 돼서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또 필요한 것이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듣기 시작한 것이 2월 15일 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아이고 드디어 내 꿈 같은 대학을 아 이거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 학교에서 본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내일 모레 성덕대학교 입학시다. 내일 모레? 4일날. 그거 저기 유엔에서 못 가도 그냥 서울에 하지 마. 유엔이 좀 바빠. 네. 네? 또 보니까 밤에는 요양은 또 케어 관리사. 네 요양보호사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아니 뭘 그렇게 몸이 그냥 바빠. 제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힘들고 대학 오프니까 근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 그러시네. 또 어른들 봉사를 위해서 또 뭐 아 저는 폐지도 줬는데네. 제가 그 폐지라는 것이 저의 이제 삶의 그 하나의 그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걸 생각하면서요. 아,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길거리에 다니면 그거를 주워서 생활고를 해결을 했었으니까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한 끼 하루에 천 원짜리 라면 하나 먹기 국수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지냈으니까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야 그 시절도 지나고 나니까 추억 같은 날이죠. 그런 거를 이제 추억 지내면서 요즘은 이제 그걸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그거 다 쓰면 너 내가 쓰면 젊은 놈이니까 죄송한 노인이라 보시더라고 하는데 미안해가지고 반은 제가 이제 기름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지워서 모아놨다가 성탄절날 성탄절날 어른들 한 500명씩 식사 저는 또 짜장면 중화요리 오래 있어요. 그렇죠. 그 기술로 또 봉사도 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그 짜장면 봉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직접 해서 한 500명 600명씩 서구 유성구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대단해 멋진 봉사자 김상빈 가수님 노래 들어간다. 도타야 박수 주세요. 네.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성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자, 우리 또 찬양 사역으로 감당하고 계신 김영근 목사님 마지막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시간에 들려드릴 곡이 불 속에 나도 들어갔어. 자, 또 찬양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 멋지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합창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님, 오늘 출연진 다 올라와 주세요.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